우선 효과의 정확도를 위해 먼저 박은영 씨의 복부 체온과 구강 체온을 잰 뒤 사용법에 따라 패치를 부착했다. 그리고 8시간 동안 일상생활을 진행했는데 배는 따뜻해지는데 몸 전체적으로는 따뜻해진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잘 모르겠어요. 8시간이 지난 후 패치를 떼어내고 복부 체온과 구강 체온의 변화를 살펴봤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? 사용법에 따라서 8시간 동안 복부 패치를 붙이고 복부의 체열과 그리고 중심 체온을 확인해 본 결과 이 복부의 체열과 구강 체온은 오히려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체온이 오히려 낮아졌다? 실제 패치를 붙인 후 복부의 열감이 사라졌고 구강 체온 역시 0.4도나 낮아졌다.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? 저런 제품들의 원리가 패치에 열을 내는 성분들이 좀 들어있거든요. 네네. 근데 체온을 올려서 지방 분해 효과를 내려면 그게 거의 피부 진피 밑에 있는 실제 지방층까지 흡수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. 이걸 뭐 붙이는 것만으로 지방층까지 도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. 맞습니다. 그리고 거기에는 이 피부를 뜨겁게 만드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오히려 이 피부에 저온화상을 입힐 수도 있거든요. 절대 조심해야 되는 거죠. 이 체온을 높여서 지방 분해 효과를 얻으려면 차라리 족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. 족욕이요? 네. 때문에 소비자원에선 복부 찜질 패치의 부작용에 주의해야 한다는 발표를 내기도 했다. 체온을 높이려면 복부 찜질 패치보다는 족욕이 더 효과적인데 체온보다 조금 높은 40도 정도 온도의 물에 발목까지 담가 20분 정도 족욕을 해주면 혈액순환을 도와 체온을 높일 수 있다.